된 것 같나요?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 공연으로는 베트남 팀의 공연 한번 보고 또 다음 공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두 분도 그럼 잠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? 두 분 다 한국말을 좀 하세요? 예, 한국말 좋아. 아, 그래요? 이거는 또 어떤 곡이에요? 이거 약간 남자랑 여자랑 서로 사랑하는데 네. 그 약간 부모이나 약간 다른 이유 때문에 네. 사랑할 수 없고 헤어졌어요. 베트남랑 캄보디아는 사랑이 잘 안 이루어지나요? 왜 이렇게 다 슬픈 노래밖에 없는 거죠? 사랑 관련된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. 다 마음 막 찢어지고 막 그렇구나. 춤은 어디서 배우셔가지고? 이거 원래 그
고등학교 때 그 한번 공연해봤는데 네. 네, 그 4년 동안에 다시 안 해보니까 조금만 아, 네, 어색한 느낌? 4년 만에 해보신 거구나. 네. 저는 뭐 4일 전에 해보신 줄 알았어요. 여전히 잘하시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다 그러면은 오늘 공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이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공연인데 이제 손현민님께서 노래를 할 예정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공연 이후에 나머지 두 곡 정도가 남았는데 그거는 실내에서 지하에서 나머지가 이루어질 테니까 조금 더 시원하게 저희가 공연 관람할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릴 테고요. 손현민님께서 이제 기타로 노래를 불러주실 것 같습니다. 매우 더워가지고 지금 약간 짜증이 나신 것 같은데 노래는 짜증 안 부리면서 할 거예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, 아무튼 마지막 곡 한번 여기 이제 실외에서 하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나머지는 실내에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현민 부탁드리겠습니다.